woke up done, can you carry me? When I'm losing my mind, can you hold me? If I'm hazy boo,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Feeling down, can you feel me?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 피부가 환절기 감별사인데 요즘 자주 트더라고요. 이제 가을을 슬슬 준비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고 쓰는 색조 맛집 3C 제품들로 이번에 블링이들도 요청을 많이 주셨던 차분하면서 분위기 있는 가을 미트 톤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오늘 사용해줄 3C 인기 제품들이 오늘부터 올리브영에서 할인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가을맞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할인 꼭 놓치지 않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디함도 놓치지 않은 분위기 여신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얼른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3C 피팅 메쉬 쿠션 핑크 01을 사용해줄게요. 이 쿠션 디자인이 반투명한 인디 핑크의 매트 질감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블링이들은 제가 메쉬망 쿠션 좋아하는 거 알죠? 이 제품도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물을 고르게 발라줄 수 있고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발라주는데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져요. 들뜸 없이 얇게 밀착돼서 피부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톤 모공 결보정을 해줘서 자연스러우면서 깔끔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르는데 시원한 쿨링감도 조금 느껴져서 제가 아까 원래 얼굴 안에 열감이 가득가득했었는데 진정되는 느낌도 들어요. 다 발라주고 픽싱되고 나면 세미매트한 마무리로 예쁜 결광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파우더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만큼 제가 갖고 다니면서도 쓰는 제 파우치템이에요. 요철과 모공을 지우개처럼 지워주고 적당히 피부가 뽀송하게 만들어줘서 수정 메이크업 할 때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조금 밝은 편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파우더 제품은 거의 다 저한테 색상이 좀 어두워서 잘 못 썼는데 요거는 꽤 화사한 편이라 괜찮 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코에 있는 광이랑 볼이랑 광대 쪽 유분, 여기 팔자랑 얼굴 외곽 쪽 이렇게 골고루 그냥 유분기를 가볍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쉐딩으로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만들어줄게요. 먼저 이 두 컬러를 섞어서 아이 홀과 미간 쪽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코끝도 감싸서 코끝이 어떻게 보이게 강조를 해주고 잔량으로 콧대도 이렇게 쓸어줄게요. 아이 홀도 한 번씩 더 눈이 살짝 깊어 보이게 음영을 주고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코끝 음영을 좀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콧구멍 쪽도 이렇게 같이 어둡게 음영감을 줘서 코끝이 조금 더 오똑해 보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굴 외곽도 같이 쓸어줄게요. 이제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3C 아이브로우는 처음 사용해봤는데 옆에 이렇게 커터칼처럼 드르륵 하면서 올렸다 빼는 게 있어요. 되게 신박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썹 모양은 눈썹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게 저의 원래 눈썹 모양 그대로 살려서 눈썹 산을 많이 강조하지 않은 세미아치 형태로 그려줄게요. 세미아치형 눈썹은 일자 눈썹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입체적이면서 날렵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브러쉬로 한번 쓸어주고 한 번 더 비어 보이는 곳에 살짝 모를 심어주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가을 뮤트 하면 저는 러블리하고 귀여운 느낌보다는 좀 차분하고 우아하면서 살짝 세련된 느낌? 그래서 짧은 일자 눈썹보다는 살짝 길이감 있는 부드러운 컬러의 아치형 눈썹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먼저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버터크림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먼저 베이지 컬러로 눈 전체 베이스 음영을 깔아줄게요. 눈덕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넓은 범위로 사용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짙은 베이지 컬러로 살살살 쓸어주면서 조금 더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이런 웜한 컬러들이 확실히 쿨톤 컬러보다 음영을 넣었을 때 더 자연스럽게 그윽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끝이랑 언더 끝에 3분의 1 정도까지 이 정도만 사용해주고 오토포커스 팔레트에 있는 뮤트 핑크 컬러로 더 좁은 면적으로 한 번 더 눈두덩이에 사용해주고 범위는 딱 이 쌍꺼풀 선 정도까지 그라데이션에서 빠지게 이렇게 미세하게 뮤트빛 핑크 컬러를 얹어주는 거예요. 눈 끝에도 사용해주고 눈 밑에도 삼각존부터 시작해서 눈 앞에까지 컬러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주면 색깔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컬러감이 다채로워지니까 조금 더 혈색 있는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 오묘한 저 컬러는 무슨 색일까 하는 그런 예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서포트 뮤트 펜슬 라이너들로 눈이 좀 더 자연스럽게 트인 큰 눈매를 만들어줄게요. 아이라인은 속눈썹 속을 먼저 채워주고 눈매를 따라 내려 그려주는데 살짝 두께감을 준 다음에 점점 얇아지도록 샥 빼줄게요.
그리고 짙은 브라운 컬러로 그려준 라인 위에 살짝 덮어서 라인을 스머징 시켜줄게요. 특히 오늘같이 부드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에는 이렇게 라인을 풀어주는 작업이 중요해요. 그리고 헤이즐 브라운 컬러로 언더 앞머리와 삼각존의 트임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그려준 언더라인을 스머징 시켜줄게요. 그리고 쉐딩 컬러로 애교살에 음영을 넣어서 눈이 세로 길이가 커 보이면서 얼굴 중안부가 줄어들어 보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주고 오늘은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지 않을 거라서 면봉 나무 막대를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조금 더 속눈썹이 바짝 잘 올라가도록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한올한올 깔끔하게 쓸어줄게요. 이렇게 빗어주다 보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뭉치는 곳은 예쁘게 뭉쳐지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오늘은 끝낼 거예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어줄게요. 그리고 페이스 블러쉬로 블러셔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이 블러셔는 코덕이라면 하나쯤은 다 있는 유명템이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컬러도 누디한 컬러부터 라이트 뮤트톤까지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있어요. 그럼 먼저 누드피치 컬러를 볼에 발라볼게요. 오늘은 살짝 차분한 분위기니까 광대뼈를 감싸주면서 딱 근본 있는 블러셔 방식이죠. 눈밑도 살짝 연결해주는 느낌을 넣어줘서 트렌디한 느낌까지. 밑으로 살짝 볼도 살살 쓸어주고 쉐딩해준 영역이랑 같이 블렌딩이 되면서 혈색 있는 음영감이 좀 생겨요. 브론징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여기 여백이 더 줄어들어 보여요. 그래서 옆에 면적 넓으신 분들 여기 이런 식으로 한번 쓸어보세요. 대신 좀 뮤트하고 웜한 컬러여야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제품이 블러 처리한 것 같이 피부 표현을 매끈하게 해주고 파우더 타입인데도 텁텁함이 많이 안 느껴지고 투명하게 스치아 발색으로 올라와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포린럽 컬러를 한 번 더 사용해서 이 위에 살짝만 더 좁은 영역으로 얹어줄게요. 이 컬러는 각자 퍼스널 컬러 톤에 따라서 양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핑크빛 잘 받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사용해주면 너무 예쁘고 그게 아닌 분들은 생략해주시면 돼요. 저처럼 쿨톤이지만 이렇게 웜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인이 잘 어울리는 컬러 살짝 섞어주면 좀 더 잘 어울리게 웜톤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오늘 웜톤 메이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사용해봤고요. 그리고 3CE하면 블러립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오늘 립 메이크업은 블러워터 틴트를 사용해줄 건데요. 18가지 컬러 중에 인기 컬러인 레이다운이 이번에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나왔더라고요. 수분을 머금은 가벼운 워터겔로 촉촉하고 가볍게 밀착되면서 송하게 마무리되고 라이트한 프라이머 겔을 사용해서 블러리하고 매끈한 립을 연출해줄 수 있어요. 사계절 내내 잘 쓰는 무난한 컬러지만 특히 올 가을에 정말 트렌디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입술에 얇게 한번 발라볼게요. 소프트한 핑크에 브라운 베이지가 섞인 느낌의 컬러인데 웜톤 베스트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웜톤 분들은 데일리로 단독 사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저 같은 쿨톤 분들은 미지근톤 메이크업할 때 베이스로 사용해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버립해서 립 베이스로 발라줬고요. 아까 사용해준 누드피치 블러셔를 브러쉬에 발라서 오버립 라인을 살짝 스머징 시켜줄게요. 그래서 립 라인 경계가 살짝 더 흐려지게 경계를 좀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부드러운 여리여리한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뭔가 더 여리여리해졌죠.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보습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샤인 리플렉터를 겉에 더 얹어줘 볼 건데요. 오랜 시간 동안 촉촉하게 보습감을 유지시켜줘서 블러워터 틴트로 오버립 베이스를 발라주고 이렇게 위에 사용해주면 립 표현도 너무 예쁘고 메마르지 않는 편안한 입술을 유지시켜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입술 산쪽에도 톡톡톡 발라주고 입술 중앙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겹만 펴발라주면 플럼빛이 투명하게 발색돼서 베이스로 발라준 레이다운의 예쁜 컬러감을 살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믹스돼요. 컬러가 오묘하고 분위기 있으면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조금 더 분위기 있어 보이게 입눈 바로 밑에 매력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가요? 점 위치에 따라서도 또 느낌이 달라져서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줘보고 싶은 날엔 이렇게 매력점을 찍어줘봐도 좋아요. 그리고 소프트한 느낌을 주려면 반짝이는 펄이나 광 느낌은 최소한으로 해주는 게 좋아서 오늘 하이라이터는 펄감이 없는 밝은 컬러로 0도 차이를 주면서 입체감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오토포커스에 있는 펄 섀도우로 애교살 중앙에 펄감을 살짝만 줄게요.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 메이크업은 끝내볼게요. 짠! 이렇게 헤어까지 물결 느낌으로 웨이브를 줘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가을이라고 무조건 딥하고 그윽한 느낌보다는 요즘 느낌으로 차분하게 컬러감도 살려주면서 음영감을 넣어줘야 할 것만 딱 넣어주면 좀 더 트렌디해 보이고 화사함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내기 전에 짧게 올영 프로모션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동시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오늘 사용해준 대부분의 제품들이 최대 28.8%까지 할인하고 이 블러워터 틴트 레이다운 기획 세트는 가을 준비템으로 이번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기입해둔 내용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 Woke up done, can you hear me? When I'm losing my mind, can you hold me? If I'm hazy blu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Feeling down, can you feel me? When I'm running low, can you charge me?